안녕하십니까, 모자왕입니다. 나 오늘은 모자 고를 씌워볼 건데요. 고 씌울 때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좀 정보를 모자 고를 씌우기 전에는 이 뒷꼬리가 정확하게 똑딱이 두 개 이렇게 기본 상태로 8에서 9cm 나올 정도의 그 위치에서 이 골기계는 공장에서 쓰는 건 아니고 샵에서 간단히 좀 쓸 수 있는 형태인데요. 고를 한번 제대로 잡은 거를 어디 눌려서 좀 찌그러져 있다. 이 장비는 제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좀 판매를 할 수 있게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는 장비인데요. 이걸 돌려서 고리 이동하고 손고리라고 해서 손으로만 좀 잡아주는 그런 골 형태입니다. 손으로 쉐입을 직접 도자기 굽듯이 상당히 뜨겁고요. 네, 뜨거워서 그냥 수증기가 팡팡 날아가죠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코가 이렇게 많이 서 있고 앞판이 이렇게 쫙 각이 잡혀 있는 오각 스냅백 형태, 그 다음에 오각 메쉬캡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골인데요. 이게 쇠뚝배기입니다. 이게 바로 이렇게 골 잡는 과정은 어떤 분들은 뭐 간단하게 잡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. 골 잡는 과정에 대한 믿음이 있고 지금 이 과정이 모자의 최종 완성을 하면서 지금 모자의 형태가 제대로 좀 안 잡힌 형태예요. 이게 약간 둥그렇고 근데 이 모자 골의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 복원해야 되고 이 모자가 성형이 되어야 됩니다. 충분한 시간과 이 충분한 열이 모자에 정확하게 가해져야 된다. 짧은 시간 동안만 이렇게 골을 잡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짧게는 3초도 잡는 데가 있고 5초, 10초 막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을 오래 잡아서 정확하게 성형해서 모자가 이쁘게 성형이 됐다 이렇게 지금 느낌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각이 딱 잡히면서 이 골의 형태가 좀 제대로 골을 씌워진 형태가 나왔는데요. 전후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이거는 모자가 좀 낮고 둥그스름한데 이거는 각이 잡히면서 트럭커 형태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요. 이 모자와 이 모자 이렇게 모자 골이 딱 씌워진 상태에서는 이 밑에서 팬을 불어주면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뜨겁게 달궈진 이 모자가 식혀지면서 냉골 성형된 형태가 딱 고착이 되게 모자의 형태가 딱 유지되게 하는 걸 냉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이렇게 냉골의 건조 상태를 마친 모자는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약간 골빨이 제대로 받지 않은 모자가 골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보시죠. 네. 손으로 꾹 눌러서 스팀을 받는 그런 효과. 양산형 기계는 스팀을 자동으로 쫙 쏴주는데 수동 기계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밑으로 쭉 눌러주고요. 이 부분에 골이 잘 받을 수 있게 성형이 잘 될 수 있게 열을 충분히 줍니다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자는 정말 흉하죠. 그래서 손으로 꽉 잡아주고 마지막에 사이즈를 좀 눌려주면서 이렇게 골을 충분히 잡아주고 충분한 시간 동안 열을 받을 수 있게 상당히 뜨겁습니다. 지금 쭉 줄여서 다시 모자 다 빼내면 네. 뭔가 좀 달라졌죠? 성형 수술 받고 나온 모자 깔끔하게 봉제된 모자가 마지막 이 성형 프레스 공정까지 딱 거치면은 정말 깔끔하고 쓰면 예쁜 모자가 이거를 모자를 너무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이 포인트 골빨이 잘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 포인트 꼭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서 꾹 눌러주면서 사이즈를 잡아주고요. 골빨이나 스팀바를 받게 해주고 이 윗부분에 축 가라앉으면서 이 골빨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때려주거나 눌러주고 하고요. 이 사이즈를 살짝 벌려서 옆선에도 골빨이 잘 받게 이 위에도 잘 받게 쭉 크라운과 스베리에 닿는 이 부분에 꾹 밀어줘가지고 모자 이 앞부분에 튀어나오거나 심지가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라운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이 골 작업할 때 나오는 기술입니다. 네, 골빨 잘 받은 모자 나왔고 골 들어가고 스팀이 쭉 올라오면서 뜨거우니까 20초에서 30초 사이를 골에 열을 줘서 성형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
손으로 잡아주면서 이 각도나 이 형태 흐트러짐이 없이 잘 잡아주는 게 좋고요. 볼은 도자기 빗듯이 자기 골 세팅하는 골잡이만의 마인드가 있고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라서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랑 이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골 포인트가 어디에 잡히게 하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손골 강좌. 저도 골을 잘 몰라요. 잘 할지 모르지만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기술이고요. 이 장비는 제가 준비되면은 판매를 시작할 거예요. 왜냐면 이 장비가 꼭 있어야 완성 자수를 때리고 출고 전에 손골이라도 잡아주면 확실히 제품이 달라지고 받는 분들이 뭔가 좀 좋은 제품을 받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. 모자를 세탁하시고 나서 세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이런 장비 하나씩 갖고 계시면 세탁 후에 이렇게 골을 한번 딱 씌워주면 모자가 좀 더 새 것처럼 살아나거든요.